비교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자의 하늘채입니다. 남산자의 하늘채의 중앙조경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좋습니다. 동일하게 내당초 배정이라면 금액만 놓고 봐도 남자아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선택하여 영구조명과 남산초등학교를 가져가면 되고, 청라이스자인은 입주 2년이 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 금액이 조금 핏한 상태라면 남산자의 하늘채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산 롯데 길 건너편의 청라 서안처럼 남산자의 하늘채 위에 반곡의 프루지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반곡에어 프루지오가 남산자의 하늘채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니 이건 아무리 신축이 좋다고 해도 뭐가 안 맞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편한 세상 두류역입니다. 이편한 세상 두류역 역시 2024년 6월부터 거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니 매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에 기존 거주지를 두고 계셨던 분이라면 반곡에어보다 이편한 세상 두류역 쪽이 저항이 낮을 것 같고, 바로 앞에 두류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유리하겠습니다. 두류역자이나 두류소환포레스트는 다소 공격적인 조치로 선방한 상황입니다. 입지 자체도 반곡에어보다 두류역이 훨씬 우위라고 해야겠죠.